자, 본 유튜브는 야나두에서 제작 지원을 받고 있는 유튜브입니다. 너도 나도 야나두. 자, 초하 왕클 세종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플레이 분석 세 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영상을 보내주신 분 거를 보니까 맵을 또 노익을 하셨더라고요. 안 그래도 첫 번째랑 두 번째 거 노익한다고 다 노익밖에 안 맞냐고. 일단 이분 닉네임은 SCR 언더바 소방님이십니다. 일단 줄여서 소방님이라고 부를게요. 소방님께서 이제 클랜 홍보를 같이 보내주셨어요. 클럽 이름을 안 보내주셔서 제가 찾아봤는데 시크릿 클럽이시고요. 성인 클럽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합니다. 오픈 채팅방도 운영하고 다른 클럽과의 간간한 친선전이나 이제 다른 클럽 활동들이 아주 활발하다고 합니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서방님께서 댓글을 적으실 거예요. 한번 물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일단은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솔라를 타셨고 아마 디즈니에다가 이제 코스튬 입힌 것 같은데 아마 디즈니 맞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플레이를 보고 올까요? 이렇게 한번 돌아봤는데 지금 저걸 보고 와 이렇게 못할 수가 있나 쯧쯧쯧 이런 사람들 님들도 드리프트키 못 눌러서 벽에 콩 하고 박을 때가 있었다는 점. 자, 일단 커팅을 쓸 순 있는데 쓰는 법을 몰라요. 이거를 알아들으신 분들은 알아들으셨을 텐데 커팅을 할 순 있는데 어떻게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는 알지는 못해요. 잔드리프트? 잔드립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만 어떻게 하면은 기록이 훨씬 줄어들겠다. 2분 5초? 언저리까지는 쉽게 올라가겠다.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일단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커팅을 두 번, 세 번 이제 이렇게 앞부터 보고 옆. 자, 숏. 이제 숏 풀을 하는데 왼쪽으로 숏하고 그대로 풀을 땡기면 더 좋았겠지만 오른쪽으로 왼쪽 부분에서 오른쪽으로 숏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풀까지 갈 때 굉장히 아웃으로 타가지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인코스 잘 파시고 계시거든요. 자, 안전하게 들어가셨고요. 자, 여기서
인코스도 안전하게 좋아요. 이거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사실 부스터 게이지가 하나도 없어도 이 구간에서는 부스터를 하나 완전히 채우는 게 가능합니다. 이분은 이제 끌기를 그렇게 많이 끌진 않아요. 라인이 아 너무 아웃으로 빠져있죠. 끌었을 때 끊는 타이밍을 못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하면 박을 뻔 했다는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너무 꺾었고요.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면서 이제 부스터존을 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박았습니다. 자, 부스터 채우고 여기서 한 개 끌고 한 개 더 채우죠. 점프. 자, 이렇게 3초, 2초, 1초 남고 1.25초 남은 때 들어가셨습니다. 자, 내가 봤을 땐 이거예요. 이분은 쓸데없는 라인 낭비를 피하려고 이제 빌드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이분은 빌드를 조금 더 연습하고 열심히 하시면은 충분히 기록이 좋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 끌기를 길게 끌어라. 일단은 카트를 잘 못해도 빌드를 보라고 하는 이유가 대충 어떤 식으로 맵에서 이제 흘러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세 번째 플레이 분석 시간을 마쳐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왕클 세종이었습니다. 출발!